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조국 수석이 따님이 문제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저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뭐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입학 아니 이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뭐 저는 뭐 언론에 그저 보도 교육부를 조정할 기능이 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교육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이 국가적 측면에서 조율을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충분히 조정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이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시 진영 입시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 방법에 보면은 1단계 학교 생활 기록부 이 기록부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게재된 내용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소서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저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공주대학교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인턴십 성과로 IPS에서 포스터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한국물리학회가 주관하는 여고생 물리 캠프에서는 장려상을 수상을 했다 그랬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말이죠. 이 서류를 저 평가할 때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한다 그래서 처음엔 부정했어요. 이 평가 요소에 입학 사정에 관련이 안 돼 있다. 그 이후에 고려대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향을 미쳤다.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 부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 주장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후보자 본인은 그 설명할 부분도 많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거기서 정확히 자, 따지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 잡으라고 국무위원이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단국대학교가 가지고 했었을 때 이 연구재단 돈이 말이죠. 국가에서 준 돈으로 연구재단을 했어요. 이 논문 발표 제1번 1 저자로서 등록을 했는데 이게 국가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실험은 1년 5개월 전에 마친 거예요. 1 저자가 되려면 실험 계획에서부터 논문 수정까지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 저자로 돌아가고 이게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려대학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 감사 요구나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겁니까? 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연구재단 단국대학교 의학연구재단인데 이 연구소에서 박사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에는 연구소 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수석이 문제가 없다. 논문을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소개서에는 분명히 단국대학교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 기회는 공정하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정의는 결과는 정의롭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 부분이 안 맞잖아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